내부자들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이 되고 나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 마을과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제 제자들인데요. 예.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 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 공동체인데 예.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 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까?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그렇게 군사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의원 부인이 그렇게 응?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 좀 진중해지라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에? 1970년대 나는 군대 생활을 동부전선에서 한 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 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게 그만하시고요. 궁금하지 않고요. 두 분이. 어? 봉급은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낙하산 점프 훈련했습니다. 점프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빨간 마을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정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네. 바른정당이 몇 갈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이라고 봐요.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잠깐만요. 너무 겸손을 안 하니까 말이야. 이거는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진짜 이제 참 저 공동체도 이제 또 볼만하겠네. 근데 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하겠어요. 이게 바른정당은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세 갈래가 어떻게 갈려져 있습니까? 아, 사실상 아니, 갈라질 갈래라도 있어요?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 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지시는데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네. 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그 현실적이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네.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 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아, 또 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세 갈래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는 뭐 그렇지만은 완주 유승민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또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늘 위장위원 관계라고 늘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유한국당과 다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세 갈래 길이 있겠죠. 누가 어떤 저기 뭡니까 어느 세가 제일 강하죠 지금?
어느 새가 굳이 강한 걸 뭐 이렇게 뭐 개랑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팽팽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 의원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33명 의원 중에 외국 출장 가고 이런 의원들 한두 명 빼고는 발언자 중에서 이 3자 단일화 그러니까 반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단일화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대략 7명, 7, 8명 선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20명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TV 토론에서도 당사자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3자 대상이 되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현실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단위를 주관하는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네. 범보수 연합 뭐 이런 단체에서 각 후보 진영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단일화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각 당별로 어제는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일은 국민의당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들어서 조율을 좀 시도하는 방식이 의미태에서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행위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드리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저 방식의 인식과 이 상황 인식과 또 대처 방식은 결코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한 15일 전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또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바람까지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집권, 숙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지금 한참. 그게 바로 민주당이 참 이번 대선 전력 좋아요. 뭐 저 40석 어서 가지고 국정운영 어떻게 할 거냐. 새누리당 157석 가지고도 헤매고 그랬는데 우리도 120석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먹혀요. 그런데 여전히 40석밖에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저 주장하면은 아 그때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준다. 아니 대통령 뽑아주려고 국정운영까지도 국민들이 끝까지 뒷받침해줍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국민들이 다 해결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좀 안이한 인식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맹자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맹자왈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무기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2강 구도가 1강 1중 3약 구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질 것 같으니까 선거공학적인 일종의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오로지 반문으로 단일화하겠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은 소위 말하는 적폐연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명분 약한 이 단일화 여기 대해서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단기 사병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 막강한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취지는 그래도 그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스스로가 단련되고 검증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후보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기시면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사병이나 안민석 의원님 이 방송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대리 지금 토론자로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안민석 의원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후보하고 공동체가 아까 무슨 공동체? 정권 교체 및 공동 운명체. 정권 교체 및 운영 공동체. 그래서 이제 교육부 총리 떠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방송에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가대 지지 찬동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건데요. 정권 교체가 되는 순간 저는 백의 종군할 겁니다. 어떠한 직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는 맡길 의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말씀하셔야지. 설사 국무총리 자리가 제안하도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 단기 사명 문제는 단순히 시력이나 뭐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아니, 단기 사병의 역할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과 특전사를 강조하시는 것만 했었어요. 사경연습도 예, 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집안 행편이 좋질 못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 사병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사연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 골목골목과 또 시장과 예? 지역에 또 안보를 이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지켰어요. 단기 사병을 무시하는 입장은 아까 공동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도 단기 사병에 대한 인식이 안민석 의원하고 같으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단기 사병에 대한 그런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단기 사병도 기초 군사 교육 다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네. 자, 역시 민주당은 안보 정당으로서는 절대 구색을 갖출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역공을 각성하세요,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단기 사병 출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는 뭐 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방송 끝나기 전에 또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수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특전사를 강조하려다가 예. 자, 그런데 아, 우리 후보 너무 뛰어들이려다가 예, 그러니까요. 무리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더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건 그거고 JTBC 토론을 보신 네. 총평을 하시잖아요. 네. 큰 이슈였습니까? 아무래도 스탠딩 토론회를 두 차례 한 이후에 또 좌석에서 앉아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여유로움은 갖췄지만은 후보 간의 긴장감은 훨씬 떨어졌다. 또 지난 토론회 때 네거티브가 난무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후보도 말하다 참 이건 금방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밋밋한 토론회가 됐다는 그런 또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자의 매끄럽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진행은 좀 돋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승자였다는 취지인 것 같고. 토론이 주제나 룰에 벗어날 땐 과감하게 이걸 개입을 해줘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그걸 잘한 거예요. 또 후보 간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토론이 경직된다 싶으면은 뭐 그 손석희 사장 같지 않게 또 농담과 센스 있는 그런 발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켰죠.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못했다는 평가가 또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홍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제일 못했다. 대선 판세가 문재인 후보 일강 구도로 굳어져 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그에 따른 자신감이 지나쳐서 오만과 독선 행태로 표출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보세요가 그 뭡니까 이보세요가.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저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제가 참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보세요 뭐 이런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아, 아니님 아니님 그러지.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는 좀 직질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 보르장 없는 또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지금 야기된데 또 집의 나이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도 관계없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단기사고 발언했다가 지금 혼나시는 중이어가지고 발언을 아주 짜증. 아니요. 이건 제가 그런 사과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뭐 저 우리 관련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 토론을 보면서요. 기가 많이 죽으셔가지고. 네. 그 문재인 너무 많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 질문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인내력 테스트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잘 그 참는 걸 보고서 그런 선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현금을 챙기고 심상정 유성민 후보는 엄을 챙겼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자꾸 그 김성태 의원님이 뭐 디스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 좀 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은 그 좀 깜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깜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갈수록 들게 하는 태도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런 깜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갈수록 드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도 좀 꼬이시고 지금 1 플러스 1 안철수 후보 관련된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이것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관계자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이 인사를 책임졌던 서울대 당시 오모 총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그분 말씀이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모라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림원 원장 하시는 분인데요. 이모라는 그분이 다 해가지고 그 뽑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모라는 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이모 이 저 박사님께서 다 연세가 7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다 주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영어로 frankly 솔직히 그 70세 되시는 분의 말씀을 제가 저는 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총장이 안철수를 뽑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서울 의대 출신이에요. 당신이 선배니까 안철수를 만나서 이것을 이야기 진행식 결과를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네,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네. 너무나 달라서 이것은 대선 끝나가도 이 임용특혜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서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걸 풀어드리고 이게 만약에 뭔가 그 서울대조차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무리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진상이 또 규명돼야 될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그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양념처럼 최순실 이야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야 활력과 또 용기를 가지고 잘 리드해 나가는데 지금 뭐 갑자기 문재인 후보하고 정권 교체 공동체로서의 그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안 해본 역할이거든요 이때까지. 자중해야 되고 좀 상당히 제어된 발언을 정제된 발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꼬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문만 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저분이 수도권 내리 사선하면서 한 번도 제 이야기는 경기 사변 군의관 줄을 서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그 특전사 나름대로 고유의 국방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게 돼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자꾸 그걸 가지고 물고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문재인 후보하고의 정책도 운영 공동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있으면은 된다 하더라도 그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이 응? 아니 틀린 게요. 유령진... 4년 전에 저희들이 대선 치를 때는 당하고 후보가 분리돼서 선거운동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집안이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어서 선거 결과를 떠나서 어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JTBC 토론에서도요. 가장 독보적인 활동은 의원님 독보적 아니고요. 독보적인 활동은 역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자꾸 사퇴하러 가십니다. 그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나 또 3년 육아휴직 같은 그런 공약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도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됐다는 걸 타 후보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좋은 토론회 이후의 평가도 가장 잘했다고 해주는데 지지율로는 또 연결한대요. 이게 참 뭐, 아이러니예요. 뭐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 뭐 이번 같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네. 뭐 이런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 거기 빼놔봤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시한이 넘어도 진정으로 이제는 29일도 넘겨서 진정으로 문재인 패권 저지를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어떤 3자 후보 단일화가 뜻을 맞추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능력과 집권 의지가 현저하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집권 의지는 강력한데 그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집권 능력과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를 가지면은 아니 자신도 아닌 다른 당에서 아무리 뭐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요구를 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당에서는 자기가 가장 지지가 높은데 가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아유 감사하고 고마운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애연을 확대하고 말 본인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길 싫어한다면은 사실상 호남표 일부하고 중도 보수 일부표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문재인 후보 사실상 당선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그러니까 하지 않는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져요. 때로. 29일 데드라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지나고 나서도 계속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계속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세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 당선을 돕는 방조자 내지는 방관자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3세 번째 우리 당기사병과 우리 군의가 추진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명분 없는 단일화. 문재인 반대를 위한 이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 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세 갈래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는 뭐 그렇지만은 완주. 유승민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또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늘 위장위원 관계라고
입을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유한국당과 다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새갈래길이 있겠죠. 누가 어떤 저기 뭡니까? 어느 새가 제일 강하죠 지금? 어느 새가 굳이 강한 걸 뭐 이렇게 뭐 개랑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팽팽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 의원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33명의 의원 중에 외국 출장 가고 이런 의원들 한두 명 빼고는 발언자 중에서 이 3자 단일화 그러니까 반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단일화?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대략 7명, 7, 8명 선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20명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정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 정당이 네. 바른 정당이 몇 갈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이라고.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잠깐만요. 또 겸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는 어? 죄송합니다. 바른 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진짜 이제 참 저 공동체도 이제 또 볼만하겠네. 근데 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되겠어요. 이게 바른 정당은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세 갈래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아, 살상 아, 갈라질 갈래라도 있어요?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지지는데 네.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네. 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그 현실적이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누리당 157석 가지고도 헤매고 그랬는데 우리도 120석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먹혀요. 그런데 여전히 40석밖에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저 주장하면은 아 그때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준다. 아니 대통령 뽑아주려고 국정운영까지도 국민들이 끝까지 뒷받침해줍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국민들이 다 해결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좀 안이한 인식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맹자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맹자왈.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무기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2강 구도가 1강 1중 3약 구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질 것 같으니까 선거공학적인 일종의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오로지 반문으로 단일화 하겠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은 소위 말하는 적폐연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명분 약한 이 단일화 여기 대해서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단기 사병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 막강한 역할에 내부자들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이 들고 나오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마을화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제 제자들인데요. 근데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 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 공동체인데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 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까?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늘 그렇게 군사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의원 부인이 그렇게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 진중해지라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예? 1970년대 나는 군대 생활을 동부전선에서 한 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에 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게 그만하시고요. 궁금하지 않고요. 두 분이. 봉급은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낙하산 점프 훈련했습니다. 점프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빨간 마루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근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 그런 정도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TV 토론에서도 당사자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3자 대상이 되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다리를 주관하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범보수연합 뭐 이런 단체에서 각 후보 진영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단일한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이가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각 당별로 어제는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일은 국민의당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들어서 조율을 좀 시도하는 방식이 우리 밑에서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까지 여러 행위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드리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저 방식의 인식과 이 상황 인식과 또 대처 방식은 결코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한 15일 전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또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바람까지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집권, 숙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지금 한참. 그게 바로 민주당이 참 이번 대선 전력 좋아요. 뭐 저 40석 어서 가지고 국정